기분이 이상하네요. 우선 심정은 그냥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저는 분명히 굉장히 즐거운 자리에 있는데 왜 안 웃고 있지? 내가? 뭐 그래서 친구들이 야 좀 웃어 뭐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냥 굉장히 차분하고 오히려 차분하고 좀 어떻게 보면 더 편한 느낌도 있고 역비적인 그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니까 이제 굉장히 신경도 많이 모든 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고 촬영하면서 혹시나 영장이 나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 모두가 같이 걱정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작품이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간의 소문에는 조한 씨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여자한테 맞았는데 이렇게 피멍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시퍼렇게 이 팔뚝에 멍이 들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잘못 봤나 했는데 정말 피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랑 영상 보내줬었는데 정말 마음도 이쁘게 이제 다음날 바로 약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어머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금쪽 같은 아들 몸에다가 이렇게 멍을 들고 피를 나게 해가지고 근데 또 아예 내색을 잘 안 하고 워낙 참을성이 없고 성실해가지고 네. 우리 부하양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길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건강이면 잘 갔다 이런 말을